켄지스를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나는 나룻배에 몸을 실었다. 유유히 흐르는 켄지스의 몸을 맡기고 조용히 바라나시를 바라보았다. 노젓는 패사공 옆으로 다시아 수아메드 가트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가트 변의 호텔들은 원래 왕들의 별장으로 쓰였던 곳이다. 다시아 수아메드 가트 변의 큰 기둥에는 겐지스의 상징인 시바신과 강가 여신의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겐지스는 원래 천상에 흐르던 강으로 시바신의 도움을 받아 지상에 내려오게 됐다고 한다. 성스러운 강 겐지스. 하지만 성스러운 강이 꼭 깨끗한 것만은 아니었다. 부자를 들이고 난 뒤 강물에 띄워보냈던 곡물들, 사람과 소의 배설물에서부터 덜 탄 시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오물들이 강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늘도 겐지스의 몸을 담근다. 겐지스는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이다.